좀 전에 이제 김영수 교수님께서 소개해 주셨는데, 저는 이제 고고학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사실 이제 사마천 학회에 온지 얼마 안 돼서 어떤 걸 해야 될지를 모르는데, 올해 첫 강의를 제가 이제 맡게 됐는데요. 중국 쪽 자료를 제가 잘 다루는 편도 아니고, 또이 시기에 관련된 걸잘 몰라요. 그런데 일단 사마천과 관련된 시기 또 이런 걸 찾다 보니까, 제가 예전에 숟가락과 젓가락에 대해서 논문을 쓴게 하나 있어서 한번 좀 여러분들께 하려고 합니다. 일단 좀 어려울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좀 쉽게 좀 하려고 했는데, 아마 이제 보시면서 좀 혼란스러울 겁니다. 쉽긴 뭐가 쉽냐고. 그렇지만 어쩝니까? 이미 일단 저에게 1시간 30분이 주어졌으니까 그냥 믿고 따라오세요.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이고, 저런. 죄송합니다. 이게. 아. 저 이제 숟가락과 젓가락의 시작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굳이나 숟가락과 젓가락 가지고 뭘 얘기할까 했는데, 한중일 삼국의 역사와 문화를 이야기할 때 가장 동질의식을 많이 가지는 것. 그건 이제 젓가락이죠. 숟가락은 우리만 쓰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무엇이 같고 다른지를 알고자 했습니다. 이 중국에서도 젓가락, 숟가락 문화에 대해서 표현한 지도들이 있는데 다 다르더라고요. 지금 저기에서도 밑에 지금 이쪽 뭐 베트남이라든지 이쪽에서도 역시 젓가락을 쓰고 있지만 이건 빠져 있죠. 근데 이제 여기서 궁금한 질문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달기냐, 계란이냐, 또는 달기냐, 알이냐. 이 먼저를 따지듯이 숟가락과 젓가락에 있어서도 과연 무엇이 먼저인지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예. 혹시 어떤 게 먼저일 것 같습니까? 젓가락. 예, 숟가락. 예. 보통 이제 제가 보통은 기념품을 가져와서 이제 들고서 시작하면 바로 답이 나오는데 많이 틀리네요. 역시. 자, 그러면은 거수로 한번 볼까요? 자, 숟가락이 먼저다.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아, 두 분뿐이고 젓가락이 먼저다. 예. 역시 우리 사마천 학회 분들은 다 틀렸습니다. 예. 아, 좀 안타깝지만 뭐 그래도 여기 훌륭하신 분이 두분 계시네요, 뒤에. 네.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자, 젓가락이 없으면 못 먹는 게 뭐가 있죠? 자. 자, 젓가락이 없으면 이거 못 먹죠? 자, 볼까요? 자, 손으로 다 먹네요, 근데. 고기도 먹고, 떡도 먹고, 김밥도 먹고, 케이크도 먹고, 심지어는 밥도 먹네요. 결국 우리는 젓가락 없어도 얼마든지 손으로 먹을 수 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자, 그러면 숟가락으로 볼까요? 제가 한 15년에서 20년 정도 실험고고학이라고 해서 진짜 유물을 똑같이 재현을 해서 실험을 하는 걸 했는데, 옛날 선사시대 사람들의 밥 그대로 재현을 했어요. 그릇이랑 모든 걸 만들어서.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아무리 식은 죽이라도 젓가락은 없어도 살지만 숟가락이 없으면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 이게 숟가락이 필요하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근데 국물 음식에서도 역시 숟가락이 있어야 되죠. 예, 스프를 먹으려도 그렇고. 물론 그냥 대고 마시면 돼요. 예, 많이 상당히 좀 그렇죠? 예. 가정교육에 상당히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거. 네, 카레를 먹을 때도 역시 그렇고요. 전 세계적으로 선사시대부터 제가 거의 대부분의 나라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50개국을 다녀봤는데 젓가락은 없어도 숟가락은 다 있더라고요. 선사시대부터. 이게 터키에서 나온 거예요. 뭐 이건 이제 아랍 쪽에서 나온 거고요. 이건 프랑스의 자르벵유족에서 나온 건데 다 숟가락이 나오죠. 근데 이 숟가락이 나오니까, 아, 예전부터 숟가락으로 밥을 다 먹었어 라고 생각하는데, 실제 숟가락 비슷하지만 저게 우리가 생각하는 식사도구, 식사용 숟가락과 똑같은 건 아니에요, 용도가. 자, 이게 우리나라 청동시대에 나온 숟가락이에요. 자, 이게 서포항에서 나온 건데, 오른쪽에 있는 숟가락 길죠? 저 길이가 얼마냐면 30cm예요. 국자죠, 거의. 예, 저걸로 입에 넣으시려면 입에 벌려야 되는 거고, 예, 교양은 일단 집어 삼키고 먹어야 됩니다, 저건. 그런데 저 정도 큰걸 숟가락으로 쓸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중국에서도 좀 이런 게 있었어요. 아, 잠깐, 그 전에.
저게 보시면요, 문여왕릉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청동기 시대 이후에 2500년이 지난 뒤에 숟가락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식사도구였으면 계속 나올 텐데 잠깐 한 번 나오고 안 나오는 거예요. 게다가 문여왕릉에서 나온 이 숟가락은요, 우리나라 게 아니에요. 메이드 인 차이나예요. 중국 양나라에서 수입한 거예요. 장례용품으로 갖다 준 거예요. 양부제가. 에, 장례 치르는데 좀 갖고 가 해서 가져온 거라고죠. 예. 그러니까 백제에서도 역시 숟가락을 안 썼네요. 그러면 중국을 볼까요? 네, 중국에서 이제 숟가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 닮았습니까? 구두쭉 닮았죠. 근데 이게 잘 보면은 국물은 어떻게 먹죠 이걸로? 구두쭉으로 혹시 굽다 먹을 수 있나요? 어려울 겁니다 아마. 저희 김영수 교수님께서 사진 하나 보내주신 거 있어서 제가 이제 넣었는데, 자, 이것도 유럽에서 나온 숟가락이에요. 이걸 보고 아, 유럽 사람들도 이렇게 숟가락을 썼구나라고 생각할 텐데요. 실제 이게 숟가락이 아니에요. 용도가. 이 사람들은요, 치즈를 걷어내거나 또는 이 치즈를 만들 때 우유를 젓거나 뭐 다양한 용도로 쓴 거예요. 심지어는 장식으로도 썼어요. 그러니까 생긴 게 비슷하다고 오용하지 말자. 예,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게 이제 김 교수님께서 주신 건데, 자, 부모에서 나온 건데 오른쪽에서 보이는 것은 국자 주걱처럼 보이는데, 구두주걱처럼 보이는데 왼쪽은 숟가락 모양이죠. 잘 보시면 이건 이제 상나라죠. 그러니까 선사시대에는 구두주걱처럼 퍼내는 주걱의 용도가 주로였었다면은 점점 상나라 때가 되면은 이제 떠먹을 수 있는 숟가락 형태로 바뀌는 거죠. 이 단계가 되면. 그래서 이제 숟가락을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숟가락은 출현시기나 발명자를 알 수가 없어요. 여기저기서 나오니까. 아주 신석기 시대부터 나오니까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 이겁니다. 죄송합니다. 책 밑줄을 보시면 젓가락과 무관하게 사용된 식사도구다. 숟가락이 젓가락하고 같이 쓰인다는 생각 절대 버리셔야 됩니다. 그 우리나라에서 지금은 그렇게 쓰고 있지만 원래 처음부터 전혀 무관했어요. 그럼 젓가락을 이제 볼게요. 자, 중국 사람들은 자기 문화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모든 문화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내세우는데 그 중에 하나도 젓가락이에요. 이게 이제 룽추장이라고 하는데 강수성의 용충장 유적에서 나온 건데요. 이게 신석시대 4500년 전 거예요. 기원전. 그러니까 뭐 한 6500년쯤 생각했네요. 이게 나오니까 그 전에 이게 뭘까 했는데 이게 젓가락이다. 중국에서 역시 젓가락이 시작됐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런데 이걸로 좀 음식 먹다가 혀 좀 많이 구멍 나겠죠? 예. 식사와 함께 반드시 저기 잇몸 치료도 할 수 있고 또 뭐 이도 쓰실 수 있고 좋을 것 같은데, 이것을 젓가락이라고 했는데 그 근거가 뭐냐면요. 이거예요. 자, 옆에를 보시면 여기에서 젓가락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젓가락을 두고 썼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제 많은 학자들이 중국에서는 이걸 젓가락으로 이제 몰아가는 분위기고 또 왕인상 교수나 이런 분들은 이제 그렇게 보는데 대체로는 저건 젓가락보다는 이 당시 골침, 골침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 용도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마 골침으로 봐야지 이걸 젓가락으로 보기는 어렵다라고 해서 직접적으로 젓가락으로 보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젓가락이 그러면 어디에서 처음 그 문헌에 나올까 보면은 주로 이제 이거죠. 예. 이 내용 아시죠? 이 원문을 쭉 보면 제가 몰라요. 그래서 번역본을 봤습니다. 예. 대충 이런 내용인데 이게 뭐냐면은 뭐 잘 아실 겁니다. 제가 집을 이제 타워 팰리스를 샀어요. 그러면 저희 집사람이 여기 살려면 여보 벤츠는 몰아야지. 그러면 이제 양복도 돌체 가방 안 입어야지. 그럼 저희 집사람은 에르메스 가방을 들어야지. 이 정도로 하나를 사면 그 다음 수준에 맞는 걸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 사치하지 마십시다. 라는 내용이었죠. 근데 사치하죠? 망하죠? 예, 결국은. 근데 이렇게 시작을 하지 말라고 한 내용인데 이걸 봤을 때 우리는 아, 그렇지. 상나라 때는 젓가락으로 밥을 먹었어. 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기록들 내용 보시면 알겠지만 숟가락과 젓가락을 사용하던 시대에 쓰여진 글이에요. 자, 젓가락은 원래는 이제 곡물을 옮기는 용도로 썼어요. 그리고 그때의 젓가락은 이렇게 생겼어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엔 두 개의 막대를 가지고 이용하는 젓가락이 처음부터 나왔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원래는 집게 형태로 이렇게 집게처럼 쓰던 것이 두 개로 나뉘어진 겁니다.
상나라 안양에서 나왔죠. 은어 유적에서 이 청동으로 된 이게 나왔어요. 이걸 보고서는 사람들은 그렇지, 이제 젓가락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걸로 젓가락을 사용하면 평소 피트니스 다닐 필요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일단 덤벨 한두 개씩 들고 운동할 필요가 없이 젓가락으로 밥만 먹으면 기본적으로 이두박근 정도는 생길 수가 있어요. 엄청 무겁고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젓가락으로 쓰기는 어렵고요. 뼈로 된 젓가락은 이게 이제 상나라 때 처음 나왔다고 하는데 과연 이걸 젓가락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어요. 그 이후에 이제 동주 때 처음으로 상하 젓가락이 나옵니다. 근데 중국에 상하가 있었나요? 아, 어떻게 말았나요? 북경 근처에서 아, 근데 그 꽃길이는 이 주나라 때는 없었는데요. 예. 우리나라에서도 함경도에서 하이에나가 살았어요. 사자도 나왔고. 다만 그건 구석기 시대입니다. 구석기 시대라는 건요 시대하고 안 맞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아를 수입한 것이 아니라 만모스 뼈는 많이 있었어요. 땅을 파면 갑골문 나오듯이 만모스를 가지고서 많이 했습니다. 자, 그런데 실제 이걸 보면은 춘추 전국 시대에 식사도구로 쓰였다라고 하니까 아, 그러면 일반적으로 누구나 썼구나 생각하시는데 그건 아니고요. 이때도 극히 일부 계층만 썼던 거예요. 정리를 할게요. 죄송합니다. 중국에서도 숟가락은 예전에 썼지만 다른 나라에서 숟가락은 썼다. 젓가락은 중국에서 발명된 건 확실해요. 그 시작은 언제냐면 하나라 때부터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다만 그 사례가 없으니까 지금 상주부터 사용됐다고 하는데 이때는 누구나 사용한 건 아니고요. 그리고 가장 밑에 또 보시면 알겠지만 숟가락과는 무관하게 젓가락은 사용된 겁니다. 제가 일부러 보여주는 이유는 숟가락과 젓가락이 없으면 이렇게 먹어야 돼요. 공자님도 이렇게 드셨어요. 안 믿어지시죠? 자, 볼게요. 자, 상나라 때 의기에 새겨진 걸 한번 볼게요. 자, 이 그림을 보시면은 오른쪽에 보이는 그 고배, 두조. 요것과 비슷하게 생겼죠. 이 뚜껑을 열면은 여기에 반찬이나 음식을 담을 수가 있어요. 요 글자를 따서 두라는 글자가 생기고 또 여기에 이렇게 고배 형태로 쓰고 있죠. 자, 밥을 많이 쌓아놓고 우리 고봉밥 먹듯이 밥을 쌓아놓고서 이렇게 손으로 먹고 있죠. 자, 그러면 어떻게 먹었냐면 저렇게 고배에다가 손으로 떠서 먹었던 거예요. 밥그릇에 손을 떠서 먹었어요. 이게 좀 이해가 안 가실 텐데, 지금 여러분들이 드시는 자포니카 계통의 쌀은 숟가락으로 떠먹기가 좋은데, 혹시 고두밥을 주장, 그러니까 그 술을 만드는 데서 고두밥 만든 거 혹시 보셨어요? 거기 보면 시루에 찐 밥은 손으로 펴면 펴져요. 그런데 더이 당시의 쌀은 더 그랬어요. 그래서 숟가락으로 퍼서 먹으면 숟가락에 흘러내리는 안남미처럼 돼버려요. 안남미를 먹는 사람들, 흔히 동남아 쪽에 쌀을 먹을 때 손으로 쥐어서 먹죠? 거기는 손으로 쥐어 먹기, 숟가락으로 퍼서 먹기에는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볶음밥을 해 먹는 거예요. 볶으면 숟가락으로 퍼먹기 좋죠. 그렇듯이 이때는 손으로 먹는 거예요. 그래서 손으로 쥐어서 먹는 겁니다. 숟가락으로 먹는 게 아니고, 이때 역시 숟가락을 쓰진 않았어요. 그러면 젓가락은 썼을까요? 예. 지배계층들은 젓가락을 사용했어요. 반찬은 젓가락으로, 밥은 손으로 먹은 거죠. 네, 이렇게요. 이 아름다운 아가씨가 손으로 먹고 있죠? 예, 이렇게 손으로 먹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리고 그러던 내용들도 역시 예기의 공내편이나 이런 데 보면 밥을 뭉쳐서 먹지 말아라. 손으로 먹으니까 뭉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기장밥 먹을 때 젓가락 사용하지 말아라. 기장이나 지금 기장 또는 뭐조 같은 경우 찰조를 먹기 때문에 찰조는 숟가락으로 떠먹을 수 있는데 원래 일반 매조는 숟가락으로 퍼먹을 수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안남미처럼 그냥 흩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젓가락으로 먹을 수가 없어요. 안남미로 된 밥을 볶음밥, 여러분 생각하세요. 볶음밥 젓가락으로 드실 수 있나요? 어려울 거예요. 그런 걸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원래 한나라 때까지도 젓가락은 이렇게 썼어요. 국에 건더기만 건져 먹는 거. 젓가락은 국에 건더기를 건져 먹고요. 숟가락은 어떻게 썼냐면은 이렇게 생겼죠?
먼저 이제 고기나 야채를 끓여요. 그런 다음에 요즘엔 집게로 꺼내서 칼로 썰잖아요. 그런데 이때는 숟가락으로 했던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사진을 일부러 갈비집에 가서 일부러 갈비를 한번 숟가락으로 찢어봤어요. 찢어지더라고요. 돈가스집에 우리 아들 데리고 가서 찢어봤어요. 찢어지더라고요. 숟가락으로 찢어먹는 거였어요. 그러나 숟가락으로 찢어서 손으로 먹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비수비자를 써서 숟가락을 비라고 쓰는 거예요. 이거 기분 나빠서 먹다가 집어 던지면 무기가 됩니다. 가족끼리는 절대 들고 먹으면 안 되겠죠. 예, 쌈납니다. 그런데 이걸 그럼 국을 떠서 먹으면 되지 않느냐. 예, 국 떠서 먹고 다음날 병원, 물론 이 당시에 치과가 없었으니까 잘은 모르겠지만 입안이 헐겠죠. 예, 그래서 이것은 주로 찢는 용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숟가락은 유일하게 먹는다면 죽을 먹을 때, 밥은 젓가락으로, 나중에 한나라 시대에는 바뀝니다. 건더기도 젓가락으로 이렇게 먹는 거예요. 한나라 때에도 우리가 생각하듯이 숟가락과 젓가락을 많이 사용했을까 생각하지만 실제 젓가락만 나오지 숟가락은 거의 안 나와요. 나오는 숟가락도 어떤 건지 한번 보실게요. 자, 밥상에 뭐가 있죠? 젓가락이 있죠. 숟가락 없습니다. 이게 한나라 때의 젓가락이에요. 청동젓가락. 젓가락이 주로 나옵니다. 자, 여기서도 젓가락만 보여요. 상에 보면은. 자, 마왕투라고 하는 거, 기원전 2세기 때 나온 것도 역시 젓가락이죠. 자, 여기 상을 보세요. 젓가락만 있어요. 숟가락을 쓰지 않았어요. 예, 반찬을 집어먹고 밥을 먹고도 한나라 때에는 이제 숟가락을 쓰는 게 아니라, 젓가락을 쓰는 겁니다. 예, 숟가락은 역시 고기를 찢거나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국물을 먹는 용도로 바뀌어요. 자, 그 형태를 이제 볼게요. 어때요? 이게 같이 방금 전에 나왔던 숟가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숟가락이 아니라 사실은 국자의 용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 길이가 30cm가 넘어요. 예, 이걸로 밥을 떠서 먹기가 어려운 게 잘 보시면 어때요? 국자처럼 국물 뜨기 좋게 생겼죠? 보시면. 예, 이걸로 밥 먹긴 힘들어요. 예, 그래서 이 당시에도 역시 보면은 술이나 국물은 입에라고 하는 잔에 따라서 마시면 돼요. 그리고 젓가락은 음식을 먹고. 자, 볼게요. 자, 이건 효자도를 그린, 새겨놓은 건데요. 자, 한나라 때도 이제 효를 장려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이제 했는데, 여기 이분이 들고 있는 게 뭐죠? 예, 젓가락. 집게처럼 보이죠? 젓가락이에요. 그리고 이 밑에 있는 사람은 아버지에게 손잡이가 달린 그릇을 들고 있죠. 국물은 입으로 마시는 거예요. 숟가락으로 떠먹는 게 아니고, 죽만 숟가락으로 먹는 겁니다. 이런 이라고 하는 그 또는 이 입에. 입에라는 것은 귀처럼 양쪽에 달려있으니까 입에, 귀자를 써서 입에라고 해요. 여기에 뭘 담는지 내용 또 용량이 적혀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렇게 세트로 담아가지고 다녀요. 그래서 상에 올려놓고서 음식도 여기에다 올려서 국물도 마시고 또는 여기 삼국지 보면 어떻습니까? 승전을 축하드립니다 하면서 이렇게 딱 입에를 들고 있죠. 이런 식으로 뜨겁게 술을 데펴서 주면은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라 때에는 이렇게 칠기, 이베와 국자처럼 생긴 숟가락을 쓰는 거예요. 그러나 이건 숟가락이라고 볼 수 없죠. 국자에 가깝죠. 예. 예. 이것도 숟가락이라고 발굴됐다고 중국에서는 나와 있지만 숟가락은 아니죠. 엄밀히. 이건 국자에 가깝죠. 즉 밥을 먹는 용도가 아니라 떠서 주는 용도고 기껏해야 죽만 떠서 먹는 용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국자는 원래 중국에서는 죽이에요. 자, 보시면 알겠지만 술을 따르는 용도예요. 저렇게 국자로 술을 따라서 먹고 흥청망청 노는 거죠. 신났죠 지금? 예, 무척 신났어요. 예, 이분들은 술을 따라 마신 겁니다. 이따 우리의 모습이죠. 예. 근데 숟가락을 이때부터 먹는 경우가 있어요. 자, 어떻게 먹느냐면 자, 아버지에게 효도를 하는 아들이 음식을 떠서 먹이죠. 아버지에게 어떤 걸 줄까요? 밥을 드릴까요? 미음을 드릴까요? 할아버지 이빨도 없어 보이는데, 예, 아까 말씀드렸죠? 죽을 주로 떠서 먹었다고 한나라 때까지는. 예. 자, 그러니까 효도하네요 이분. 예, 이분 이름도 써 있는데, 자, 이 옆에 무덤에서 나온 거예요. 국자와 숟가락. 예. 비슷하지만 국자는 완전하게 뜰 수 있고 숟가락은 약간만 떠서 먹을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 한나라가 망하면 그 다음에 조조가 나오고 관우가 나오고 삼국지가 시작되죠. 이때 이제 유나라가 있고 그 다음에 사마의 손자인 사마염이 만든 진나라가 있고 유진남북조라고 하죠. 이때가 되면은 숟가락 젓가락이 일부 나오는데 역시 여전히 자, 이때 그림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역시 젓가락만 보이죠. 예, 띵까띵까하면서 너는 피리를 불러 나는 기타를 칠게 하면서 놀죠. 예, 이렇게 신나게 노실 때도 역시 젓가락만 보여요. 자, 역시 또 띵까띵까 하시는 분들 젓가락만 보이죠? 예, 숟가락을 쓰질 않아요, 이때까지도. 아주 극히 일부, 아까 보셨듯이 국물을 떠먹는 것보다는 죽 같은 경우 먹을 때만 주로 썼어요. 역시 여기서도 예, 국자에 퍼서 먹을 수 있게 국자, 그 다음에 젓가락만 가져가죠. 예, 숟가락은 보이질 않아요. 다만 북위에서는 이렇게 숟가락을 어디에 쓰고 있죠? 환자. 아까는 이가 없는 아버지였다면 이제는 환자예요. 이때도 역시 밥을 먹는 게 아니라 환자에게 숟가락으로 죽을 미음을 떠서 먹이는 거예요. 이런 정도에만 숟가락이 나와요. 그런데 이제 이 남북조 시대에 특징적인 변화가 하나 있어요. 자, 볼게요. 숟가락들이 나오는데 숟가락이 지금 우리 보는 것처럼 끝이 뾰족하면서 짧아지고 예, 니은자 형태로 돼 있죠. 이건 문영황릉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문영황릉. 예, 수입해온 거알수 있겠죠? 이 당시에 똑같은 숟가락은 전 세계적으로 중국의 남북조 시대의 숟가락은 우리나라 문영황릉하고 이렇게 사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시면은 이제 숟가락이 밥을 퍼서 먹을 수 있는 정도로 변화하고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어요. 근데 아직도 보시면 S자나 L자 모양인데 지금은 아까는 좀 전에 봤던 것들은 L자가 아니라 S자였어요. 국자가 휘어져, 숟가락이 휘어져 있는 S자였는데 이제는 L자나 니은자 모양이죠.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밥을 먹는 게 아니라 국을 떠먹기 딱 좋아요. 죽이나. 잡는 모습 때문에 그렇거든요. 조금 이따 나옵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수나라, 당나라 때, 당나라 618년에 시작되는데 이때 큰 변화가 있어요. 자, 당나라 때딱 보니까 두 가지 변화가 있는데요. 그전에는 젓가락은 나무로 숟가락은 청동이나 뭐 다른 걸로 만드는 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숟가락과 젓가락이 한 세트로 처음, 지금 우리가 쓰는 것처럼 한 벌로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기가 똑같아졌어요. 그리고 재질이 똑같아졌어요. 이제 나무로 만드는 게 아니라 같이 은으로 만들거나, 같이 나무로 만들거나, 같이 상아로 만들거나, 이렇게 세트 개념이 돼버린 거예요. 당나라 때 처음으로 이렇게 한 세트로 먹기 시작한 거예요. 크기도 그래서 똑같아졌죠. 아까 한나라 때는 국자처럼 생긴 숟가락 30cm라고 그랬죠. 이제 이건 약 15에서 20cm로 작아지는 거죠. 그래서 선남선녀의 미팅 자리 어떻습니까? 잘 보세요. 미팅하면서 앞에 당나라의 아름다운 아가씨들 젓가락, 숟가락 같이 놨죠? 예. 이제 같이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나라 때 처음으로. 하지만 우리나라도 지방 군거라 돼도 지방은 아직도 발달 안 했듯이 당나라씨 똑같아요. 자, 볼게요. 이 그림은 사천의 남리왕천에서 나온 건데, 자, 보세요. 뭐가 있죠? 예, 시골 분들은 아직도 젓가락만 쓰는 거예요. 아, 서울 가면 아직도 숟가락 없이는 안 먹는데, 이제 숟가락 젓가락이 한 세트인데, 지방에서는 여전히 젓가락만 쓰는 거예요. 그러면 숟가락의 용도 변화를 한번 볼게요. 이걸 쭉 그림으로 보여줄게요. 자, 제일 먼저 은에서 전국시대까지 숟가락 끝을 보세요. 끝을 보면 뾰족하죠? 고기 찢어야 되겠죠? 예, 저걸로 고기 찢다가 기분 나쁘면 옆에 사람 찍어도 돼요? 안 되죠? 예, 간신 됩니다. 예. 한나라 보세요. 한나라 둥근 국자처럼 생겼죠? 국물 먹습니다? 아니죠. 죽을 먹습니다. 다, 남북조를 보세요. 뾰족해졌죠? 이제 밥을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수당 시대 되면 완전히 밥을 먹는 숟가락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 베트남, 중국, 일본, 한국 쫙 이렇게 봤는데 뭐가 차이가 있죠? 뭐가 다르죠? 예. 제가 유학 시절에 일본 교수님한테 물어봤어요. 일본 사람들은 왜 이렇게 먹냐? 우리 어렸을 때 이렇게 먹고 쌍놈 소리 들었다. 그랬더니 그 교수님이 명언을 해주셨어요. 일본 사람들은 허리를 굽히지 않고 이렇게 먹는데 한국 사람들은 고양이처럼 왜 이렇게 먹냐? 되게 기분 나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어떤 명분이 있는 거죠. 예. 여하튼 젓가락만 쓰다 보니까 입을 대고 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자, 그런데 이 차이가 왜 생겼는지를 좀 보여드릴게요. 예, 다 젓가락만 쓰는데 우리만 숟가락을 쓰죠. 자, 구한 말에 외국인들 벽궁 쳐놓고 밥 먹고 있죠. 이 선교사들이 오면 정말 좋아했어요, 우리나라를. 중국이나 일본이나 다른 나라 동남아시아를 가도 젓가락을 쓰니까 정말 힘든 거예요. 이 챕스틱 문화가. 그런데 한국은 숟가락이 있으니까 자기들 스푼 하듯이 스푼으로 먹으니까 숟가락 하나만으로 먹을 수 있는 게 많았어요. 왜냐하면 우리 음식엔 국물 문화가 많았기 때문에. 자, 이건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건 백제가 만든 것이 아니라 수입된 거라고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숟가락, 정상적인 숟가락은 이게 가장 오래됐어요. 통일신라 시대 같으면은 젓가락은 안 보이고 숟가락만 보여요. 통일신라 시대의 젓가락이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분들은 손으로 밥 먹은 거죠? 예, 네, 그렇진 않겠죠. 젓가락을 나무로 썼어요. 다 썩어서 없어졌어요. 발굴된 게 없어요. 자, 그런데 고려시대가 되면 저렇게 따로 쓰던 것을 하나로 쓰는 거예요. 고려시대가 되면 처음으로 숟가락과 젓가락을 같이 써요. 한벌로 우리나라는 좀 늦죠. 중국보다 많이 늦죠. 예, 우리는 고려시대에 이렇게 써요. 그리고 고려시대는 화려한 귀족문화 때문에 숟가락도 되게 화려하죠. 예, 이렇게 허리가 굽어져 있는 S자형. 이미 중국에서는 사라진 것 같지만 다시 S자형이 요 나라, 금나라에도 계속 유행을 해요. 송나라 때도 유행을 하고. 우리나라에서도 고려에서도 역시 S자형의 숟가락을 쓰는데 뒷모습을 보세요. 이 꼬리 보세요. 제비의 꼬리 모양이랑 숟가락의 끝 모양 닮았죠. 그래서 제비 꼬리를 닮았다고 해서 연미형, 제비연자의 꼬리 밑자 연미형의 숟가락을 썼고요. 또 청자를 만들면서 숟가락을 넣을 수 있는 구멍까지 처음부터 넣어서 만들었어요. 그런데 숟가락의 끝에 뭐가 있죠? 연꽃 봉우리 모양이죠. 그래서 연봉형 이런 숟가락들이 사용됩니다. 근데 하나같이 S자형이에요. 보셨죠? 좀 전에. 이 S자형인 이유가 있어요. 저걸 어떻게 쓰지라고 생각하시는데 예,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저거 아는 사람. 제가 이런 말 하면은 신뢰가 안 갈 것 같지만 우리나라 음식 고고학자는 저 하나뿐이고 저도 외국에서 공부했지만 외국에서도 이 음식 고고학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말을 절대 신뢰하시면 됩니다. 예. 예, 스카이캐슬의 그 선생님처럼 제가 절대적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네. 자, 이거 어떻게 집습니까? 우리 숟가락 잡듯이 잡나요? 제가 주로 가는 뷔페 식당에서 나오는 건데 이렇게 우리 잡듯이 못 잡고 이렇게 잡아야 돼요. 자, 이거 보여드릴게요. S자형하고 똑같이 이렇게 잡는 것들은 어떻게 잡냐면요. 중국의 것도 잘 보세요. 이걸 어떻게 잡냐면 원래는 지금 이 학생 어떻게 잡았어요? 숟가락 잡듯이 잡았죠. 이 친구는 숟가락을 잡듯이 잡은 거였지만 이 친구는 어떻게 잡았어요? 국자 잡듯이 잡았죠. 이게 맞죠. 방금 전에 보인 S라인들은 다 국자 잡듯이 잡아야 돼요. 자, 박인비 선수가 어때요? 국자를 잡는 거 이렇게 잡았죠. 이렇게 잡는 게 맞아요. 그래야 힘을 받쳐요. 근데 숟가락만 잡는 사람들은 국자를 저렇게 잡으면요. 국자를 저렇게 잡으면 힘을 줄 수가 없고 제대로 무겁게 받치질 못해요. 해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은 잠깐만요. S라인 숟가락들은요. 국자 잡듯이 잡은 거예요, 다. 그리고 S라인 숟가락들은요, 국물을 먹는 데 썼지 밥 먹는 데 쓰질 못했어요. 밥 먹는 용도가 아닙니다. 근데 조선시대가 되면은 이렇게 굽었던 것들이 이렇게 펴져요. 오늘날 이렇게 펴졌죠? 왜 이렇게 펴졌을까요? 이것을 민속화 가신 어떤 선생님은 그렇게 말했어요. 예, 공장에서 대량 생산하고 찍어내니까 일자로 해야 되지. S라인은 2차 가공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하는데 그러면 조선시대 사람들이 이미 대량 생산을 했나요? 그렇진 않죠. 이미 조선시대부터 펴졌으니까. 지금 이건 임진왜란 직전이에요. 아까 S라인보다 많이 펴졌죠. 임진왜란 이후가 되면 일자로 되는데 이렇게 되면서 이때부터 잡는 방법이 국자 잡는 방식에서 오늘날 숟가락 잡는 방식으로 바뀌어요. 이제 이렇게 잡죠. 숟가락은. 이렇게 바뀌기 시작하는데 자 보시면은 김홍도의 그림 봐도 어때요? 숟가락이 서 있죠? 저 국밥 드시는 분 보면은 숟가락이 일자로 서 있죠? 예, 이때 대량 생산하지 않았어요. 이미 펴진 거예요. 먹기 편하게. 왜냐하면은 숟가락을 이렇게 잡는 것은 국자를 잡듯이 꽉 쥐어야 되는 것은
힘을 바칠 때 필요하지만 밥만 먹을 때는 굳이 힘들어서 먹을 필요 없이 힘 하나 안 들이고 떠서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자로 펴지는 게 훨씬 잡기가 편합니다. 그래서 일자로 잡고서 밥도 먹고 국도 먹고 죽도 먹고. 이제 조선시대에는 밥, 국, 죽, 스프건 먹은 다 먹을 수 있게 됐고 잡는 방법은 이렇게 잡게 됐고 일자로 펴진 거예요. 이게 조선시대 임란을 전후해서 바뀌게 된 겁니다. 임란이라고 하니까 임진왜란을 전후해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완전히 펴져버렸죠. 이 문화가 그대로 우리에게 남은 거예요. 근데 일본에서도 숟가락을 사용했을까요? 안 쓰고 있잖아요, 지금. 예. 그렇죠. 자, 볼게요. 이게 일본의 나라시대의 동대사라고 하는 곳이에요. 제가 살던 집이 바로 요 옆에, 이쪽에 살았어요, 제가. 예. 그런데 삼국지 위지 동의전 외인전을 보면은 여기 이런 말이 나와요. 음식 먹을 때 변두를 사용하고 맨손으로 먹었다. 즉 저렇게 고배에 손으로 먹었다는 거예요. 손으로 삼국시대, 일본의 나라시대에는 저렇게 손으로 먹었다는 거예요. 기록에. 근데 그 이후에 나라시대에 약 우리로 치면 백제 후반 정도, 사비기 정도 될 때 젓가락이 막 나와요. 숟가락도 나와요. 젓가락과 숟가락을 사용했어요. 그리고 일본의 그 보물창고라고 할 수 있는 쇼쇼인, 정창원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거기에서 이렇게 숟가락들이 나와요. 왜 그럴까요? 숟가락은 고위 관료들이나 황실에서 쓴 거예요. 일본은 왕실이죠. 네, 왕실에서만 쓴 거예요. 그런데 일본도 이제 소위 말한 국뽕 시대가 돼요. 국풍으로 가는 것이 헤이안 시대예요. 810년 이후에. 그때 이 사람들은 숟가락을 점점 쓰질 않아요. 물론 밑에 하위계층 사람들은 젓가락만 썼고 숟가락을 원래 쓰질 않았지만 상위계층에서 숟가락을 쓰지 않아요. 자, 그림 보시면 숟가락이 펴져 있죠. 이 당시 숟가락은 S라인인데 일본 사람들은 숟가락을 쓰지 않기 때문에 사파를 그린 사람도 몰라요. 숟가락이 원래 펴져 있는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잘못 그려진 거죠. 자, 일본에서는 헤이안시대에 이후부터 이렇게 숟가락이 사라지고 젓가락만 나와요. 발굴을 해보면. 예, 젓가락만 보이죠? 이제. 그래서 원래 있던 숟가락이 헤이안시대, 즉 약 800년대 9세기부터 사라지기 시작하고 상위계층들이 쓰질 않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젓가락 문화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딜 가나 젓가락만 있죠. 이게 뭐죠? 예, 그렇죠. 아주 발음 좋으십니다. 친일을 많이 하시나 봐요. 예, 예. 원래 분할하는 하리, 그 다음에 하시, 젓가락을 의미하는 것이 합쳐서 와리바시라고 하는데 이게 재밌어요. 이게 원래 처음 만드는 제법은 일본에서 시작됐어요. 일본에서 원래 이 나무젓가락을 만드는 방법을 만들었고 중국에서 다 제작을 해요. 쓰기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쓰죠. 이게. 네. 젓가락 잘 보세요. 이게 우리나라 젓가락 닮았는지. 중국 젓가락 닮았어요. 그렇죠.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만든 젓가락이 아니에요. 중국 젓가락 형태예요. 그러면 중국에서 왜 젓가락이 사라졌을까? 이것도 좀 봐야겠죠. 원래 숟가락 사용했죠, 아까. 다 보셨잖아요. 여기 선남선녀 미팅 장면 보세요. 숟가락 있죠. 예. 네. 효도하는 모습에도 숟가락은 있어요. 자, 이 그림이 송나라 문에도 자, 숟가락, 젓가락 있죠?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명나라 때 수호지의 사파 그림이에요. 수호지에서 어때요? 젓가락만 보이죠? 숟가락이 사라졌어요. 그러면 이 명나라와 저 송나라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과연? 자, 이분이 어느 나라 사람일까요? 현대 대한민국 사람 아닙니다. 참고로. 어느 나라 사람일까요? 예. 예. 명나라 사람이에요. 명나라 황제인데, 이건 이제 명나라의 가정제고, 이 사람 때는 아니고, 정확히는 이 사람 때예요. 영낙제. 중국의 3대 영낙제는 수양대군하고 비슷하죠? 자기 아버지도 죽이고, 자기 아버지 죽이기보다 자기 조카를 죽이고 왕이 되죠? 왕이 됐는데 원래 이 사람의 지역 기반은 북경이에요. 그런데 수도는 명나라가 원래 남경이었죠. 그러니까 명나라에서 처음 수도를 정했던 남경을 버리고 북경으로 이전을 하는 거예요. 북경이 명나라의 수도가 되면서 남방은 원래 젓가락 문화였어요. 숟가락을 쓰지 않았어요, 거의. 젓가락만 쓰던 남방의 문화가
최고 지배계층이 상류계층이 북경으로 오면서 완전하게 젓가락 문화로 이식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젓가락으로 모든 걸 다 해요. 심지어 밥을 말아 먹어도 젓가락으로 먹어요. 우리는 밥 말아서 숟가락으로 먹지만 이런 식으로 변하게 되죠. 그러면 숟가락이 없는 중국 사람들, 일본 사람들 어떻게 안 먹죠? 이거 쓰죠? 자, 이걸 한번 볼까요? 자, 숟가락과 국자의 중간 형태죠, 이게. 탄추라고 하죠. 요걸 보면은, 예. 숟가락이 없으니까 국물만 떠먹던, 원래 이 사람들은 밥을 숟가락으로 잘 안 먹었었죠, 아까도. 숟가락으로 밥을 먹질 않기 때문에 굳이나 국물 떠먹을 때만 굳이 필요한 탄추라고 하는 숟가락과 국자 중간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 쓰는 거예요. 일본을 볼까요? 일본에는 렌게라고 해요, 이걸. 이게 일본에서는 자기들이 발명했다고 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일본에서는 중국 요리로 라면이라고 해요. 중국집에 가야 원래 중화수바라고 해요, 라면은. 중국에서 간 거예요. 이때 라면이랑 같이 가는 거예요. 짬뽕 뭐 이런 거 다 중국 사람이 만드는 거죠. 진 씨가 만드는 거고. 이미 중국 사람들이 1900대 초, 1800대 말에는 일본으로 나가사키 쪽으로 부두하역장 이런 노동자로 많이 가는데 이때 많이 넘어간 거예요. 이때 생긴 겁니다. 일본에서도. 원래 이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중국에서 들어온 우동이나 라면 먹을 땐 저 렌게를 쓰고요. 영국에서 카레가 들어오니까는 영국식의 스푼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스푼을 이 사람들이 없으니까 나무를 깎아서 스푼 형태로 만든 거예요. 이 숟가락을. 근데 정작 지금 쇠숟가락을 써요. 일본에서도. 일부 사람들은. 그거 다 우리나라에서 수입한 겁니다. OEM 주문 방식으로 수입한 겁니다. 일본은 숟가락을 만들거나 쓰질 않기 때문에. 그래서 밥과 반찬도 모두 일본에서는 젓가락이죠. 라면 먹을 때도 젓가락인데 여기에서 이제 한중일의 차이가 있어요. 먹고 나면 어떻게 하죠 이제? 일본 라면 혹시 드신 분들 엄청 짜다는 생각 안 드셨어요? 일본은 국물을 먹지 않기 때문에 면만 먹기 때문에 짜요. 우린 김치까지 같이 먹죠 또. 자, 숟가락이 없는 중국에서는 그러면 마라탕이나 이런 거, 아 이게 에러가 난다나요? 예. 자, 이런 거 국물 떠서 드시나요 보통? 안죠? 면만 건져 먹죠. 예. 마라탕에 전 떠서 먹었어요. 이거 먹고 나면 다음날 좋은 일이 안 생겨요. 일단 항문이 아리기 시작하면서요. 계속 화장실은 다섯 번, 여섯 번 가는데 점점 아리기 시작해요. 게다가 마라탕을 먹으면 입안이 치과 갔을 때 이 마취주사 맞은 딱 그 상태로 얼얼해집니다. 자, 예. 물론 떠서 드셔도 되지만은 예, 자유 선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물을 잘 안 먹는 문화인 거죠. 예, 화장실에서 고생 좀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죠? 김치도 먹고 같이 먹어야 되니까 짜면 안 돼요. 저희 집사람은 그래도 짜대요, 이게. 그런데 여하튼 우리는 그렇게 짜지 않아요. 이게 바로 숟가락이 있으니까 밥 말아 먹는 문화가 생기는 거죠. 자, 이제 생긴 걸로 한번 볼게요. 중국의 젓가락이 좀 전에 보셨다시피 이렇게 큰 이유가, 뭉툭한 이유가 민속화 가시는 분들은 아, 중국은 볶고 튀기고 뜨거운 게 많으니까 길어야 돼, 뜨거우니까. 또는 대가족이 사르니까 음식이 멀린 걸 집어야 되니까 길어야 돼 라고 하는데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여하튼 지금까지 알려진 건 그건데 고고학자인 제 입장에서는 자, 중국에서는 우리는 고등어 통으로 나오면 찢어먹죠. 김치 찢어먹죠. 얘네들은 그냥 썰어서 나와요. 뭐 북경오리 가서 북경오리 통째로 주고 잘라드세요. 않잖아요. 네, 이렇게 잘라서 나오는데 크기가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이 크기로 안 먹죠, 잘. 깍두기도. 이 크기 나오면 다시 한번 가위로 자르죠. 설렁탕집에서. 건더기가 크면 입에 들어올 정도만 되면 이 사람들은 무조건 크게 잘라서도 먹는데 우리가 손으로 먹는, 전 만두도 손으로 먹는데 젓가락으로 다 먹죠. 젓가락으로 모든 걸 다 하니까 중국은. 우리는 어떻죠? 숟가락이 있으니까 절대 숟가락의 범위를 넘어서는 크기로 자르질 않아요. 우리가 국물 속에 들어간 요리된 내용물 보세요. 절대 숟가락을 딱 건지려는데 숟가락보다 크다 떨어져 버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숟가락 크기로 잘라요. 음식물을. 숟가락을 쓰니까. 같은 국물 음식을 먹어도 건더기가 예, 다르죠. 우린 숟가락에 해서. 왜 그러냐면 아까 봤듯이. 자, 이분 드시는 거 보세요. 구한말에. 다 국물이에요. 얘 하나 빼고는. 다 국물이 있는 거죠. 여기도 보세요. 우리
탕탕탕탕탕 국수면 다 물이에요. 숟가락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화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민속화 가시는 분들 중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는 국물 문화가 많으니까 숟가락을 쓴다. 그게 아니에요. 숟가락을 쓰니까 국물 문화가 있는 거예요. 그 순서가 확실히 바뀐 겁니다. 그 이야기는. 네. 자, 평창에 가면 진부식당이라고 다 나물만 나오죠. 원래 우리 나물만 먹었죠. 금속이다 보니까 우리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 젓가락을 보면 넓적해요. 끝이. 일본은 뾰족하고 중국은 뭉툭한데 우리는 생선을 찢어 먹기도 좋고 금속이기 때문에 그리고 폭이 넓기 때문에 나물 집어 먹는 게 딱 좋아요. 그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자, 일본을 볼게요. 일본 거 어떻습니까? 안에 잘게 썰어 넣었죠. 이렇게 잘게 썰어 넣었죠. 숟가락이 없으니까 떠먹지 않으니까 입에 대고 마셔야 돼요. 입에 대고 마셔야 되는 거예요. 숟가락 안 써요, 이 사람들. 미소시루 숟가락으로 떠먹는 건 한국 사람입니다. 일본인들은 그냥 입에 대고 마십니다. 왜 그러느냐? 우린 도자기 쓰고 녹그릇을 쓰는데 녹그릇이나 도자기에 이렇게 또 예, 이렇게 이런데 자, 어때요? 이거 입에 대고 드실 수 있어요? 용기 있으신 분 도전. 못 해요. 우리 노쇠 그릇 이렇게 국 담아 가지고 뜨거울 때 따뜻할 때 드셔. 네. 예. 돌아가시죠. 예, 영안식사 만나야 돼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되는 건 목기를 쓴 거예요. 칠기. 열 전도가 안 돼요. 열 전도가 안 되고 두 번째 절대 60도를 넘지 않게 가져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 일본 여행 갔을 때 좀 뜨겁게 국물 좀 주지 이놈들은 이렇게 다 식어서 가져와. 예, 그걸 몰라서 하시는 말씀이고요. 원래 이 사람들이 이렇게 먹어요. 뜨겁지 않게. 왜 입에 대고 마셔야 되니까.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자기들을 불러서 내꼬지다라고 해요. 내꼬지다. 내꼬는 고양이, 지다. 즉 시다. 혀. 고양이요. 고양이는 뜨거운 걸 못 먹죠.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자기들이 뜨거운 걸 못 먹는 내꼬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마시기 때문에. 숟가락이 필요가 없어졌죠. 그리고 젓가락이 뾰족하죠. 생선을 찍어 먹고 생선을 많이 먹으니까. 이렇게 뾰족한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다시 우리나라로 돌아볼게요. 왜 우리는 금속을 써요, 이렇게? 쟤들 다 나무 쓰고 하는데. 끝나기 10분 전에 알려주시면 제가 끝내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이걸 보면은, 자, 만약에 중국에서도 쇠젓가락을 썼으면 어땠을까요? 이거 허거 먹다가 뜨거워서 쇠젓가락이면 열전도가 잘 돼 뜨거울 거예요. 거기다가 쇠젓가락 아까 중국 거 컸죠? 엄청 무거워요. 뭐 덤벨 대신에 젓가락으로 100만 스물 하나, 100만 스물 둘 하면서 뭐 드실 수도 있겠지만 무겁고 열전도가 잔되기 때문에 절대 쇠로 만들지 않겠죠, 요즘에는. 중국 요리에는. 근데 우리도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진공, 스테인레스. 이거 열전도도 안 되고 되게 가벼워요. 예. 이렇게 쇠젓가락을 쓰는 이유는 바로 너무 길으니까 말씀드릴게요. 조선시대가 되면은 사대부들이 주나라의 예법을 따르는 것을 목표로 삼아요. 주나라에서 숟가락과 젓가락이 사용되고 제사에 쓰이고 하는 것을 똑같이 우리도 숟가락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숟가락과 젓가락이 함께 한 벌로 쓰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였냐면은 한 벌로 굳어지고 난 다음에 고려시대까지는 나무로 쓰다가 갑자기 한 벌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무젓가락은 쇠젓가락이랑 쇠숟가락이랑 한 벌이 되려면 나무젓가락이 쇠젓가락이 돼야 되는 거예요. 모양 안 나오게 숟가락은 쇠로 돼 있고 젓가락은 나무로 돼 있으면 어색하죠. 한 벌이라고 할 수가 없죠. 커플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쇠젓가락을 쇠숟가락과 함께 한 벌이 되면서 조선시대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특징이에요. 아까 고려시대에는 나무젓가락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은 금속인데 절임 장아찌 같은 걸 많이 먹고 김치도 먹고 그리고 생선을 먹기 때문에 볼록레지처럼 끝부분이 넓어지고 금속이니까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얇아졌어요. 왜냐하면 중국처럼 뭉툭하면 무겁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바뀐 겁니다. 근데 초창기까지 이렇게 뭉뚝했어요. 점점 가늘어져요. 그런데 말이죠. 오늘 하죠, 이거? 네, 집에 가면 보실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다른지를 좀 하나 말씀드릴게요. 일본에 가면 이걸 보셨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놓냐고. 그래서 제가
아는 척을 했죠. 나도 몰라 지금. 내가 알아서 알려줄게. 그래서 연구를 했어요. 한 10년 전에. 그래서 찾은 건데요.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똑같죠? 중국은 어때요? 우리하고 중국하고 똑같죠? 일본만 달라요, 지금. 뭔가 일본이 별종인 것 같아요, 지금 보기에. 자, 아까 기억을 다시 한번 우리 되돌려볼까요, 이제? 짜잔! 옆으로 놓여있죠? 중국에서도. 자, 선남, 선녀 미팅 장소 어떻습니까? 옆으로 놓여있죠? 자, 이때가 당나라 때 어떤 때냐면 한반도에 숟가락 젓가락이 처음으로 들어온 때예요. 우리도 이렇게 놨고 우리로부터 숟가락 젓가락이 넘어간 일본도 역시 이렇게 놨던 거예요. 근데 중국에서는 갑자기 송나라 때 이렇게 바뀌어버리죠. 지금처럼 놓죠. 어? 갑자기 왜 이렇게 바뀌었지? 이게 지금 왜 이렇게 바뀌었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볼게요. 중국은 이제 5대 10국이에요. 북방민족들의 시대가 된 거예요. 뭐냐면 북방 유목민족들이 중국의 영토를 찬탈하고 이제 중국의 국가가 되는데 뭐 아시다시피 청나라라든지 또는 원나라 보면 유목민들이 처음에는 국가를 경영을 하지만 문화나 이런 건 역시 기존의 중국 문화에 흡수되잖아요. 결국은 엘리트 문화를 받아들이려면 이 사람들도 언제까지 유목민족들이 칼로 잘라서 여러분들 뭐 고기 먹을 때 이렇게 칼로 잘라먹는 거 봤죠? 유목민족들. 그렇게 먹을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젓가락과 숟가락을 받아들이는데 원래 고기 먹던 문화가 있기 때문에 유목민족들이라 칼을 같이 쓰기 시작해요. 젓가락 대신에 숟가락과 칼을 써요. 서양과 똑같아요. 나이프와 포크처럼. 그래서 두고서 쓰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젓가락을 아까처럼 이렇게 가로에 놓게 되면 젓가락 놓고 밥 먹다 잘못하면 이게 떨어지면서 제 발등을 찍게 되죠. 네, 밥 먹는 장소가 곧 바로 응급실행이 되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젓가락을 옆에 놓듯이 저 칼을 옆에 놓는 게 아니라 깊이 찌르러 놓는 거예요. 칼 날이 안으로 들어가게. 그래서 명나라 때 그림입니다. 어떻습니까? 안으로 깊이 들어가 있죠. 젓가락이. 명나라로 원나라가 끝나고 나서 명나라로 바뀌었어요. 어때요? 이제 다시 한족이 나라를 찾았잖아요. 중국 한족의 나라가 됐는데 그들의 문화에서도 역시 숟가락, 젓가락 놓는 방향은 이 방향, 세로로 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이 사람들은 숟가락을 쓰진 않지만. 우리도 역시 똑같이 중국에서 문화를 바로 받아들이면서 똑같아졌어요. 중국과 달리 일본은, 아 우리나라와 달리 일본은 모든 문화의 가장 끝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면 다시 새롭게 창성되기보다는 그대로 머무르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나라의 말차 문화가 고려시대에 성행해서 청자를 보면은 차잔들이 다 커요. 말차를 다 알아야 되니까. 말아야 되니까. 근데 요즘에는 우려낸 전차를 먹으니까 작죠. 일본은 여태 말차를 쓰고 있어요. 뭐 제가 일본에 있을 때 저희 동네가 사조돌이었는데 1조 조방제, 1조돌이, 2조돌이, 3조돌이, 2조 고등학교, 2조성 이렇게 아직도 그들은 그 옛날의 명칭들을 쓰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네. 되었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그 문화가 그대로 남아서 쓰는 건데 자 유럽을 보시죠. 유럽 역시 칼을 쓰니까 어때요? 안에 집어넣죠. 유럽에서도 포크와 나이프가 세로로 놨을 때 떨어지면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안쪽으로 놓는 문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예. 식사 에티켓이라는 게 이런 이유 때문에 생기는 거죠. 자, 일본은 그래서 처음 일본 나라시대 때 백제로 영향을 받아서 넘어갔을 때 이런 식으로 놓다 보니까 지금까지 굳어져 버린 거죠. 그럼 우리나라에서 처음 숟가락 젓가락이 나오는 문여왕릉을 한번 볼까요? 자, 아 제가 다시 보여드릴게요. 여기 잘 보시면 숟가락 젓가락이 그대로 있죠. 예, 숟가락 젓가락이 그대로 있죠. 근데 실제는요 발굴된 걸 보면요 숟가락은 이 연도에 있었고 여기 이게 숟가락입니다. 요게. 그리고 젓가락은 여기 현실 여기에 있었어요. 전혀 딸리 놓였던 거죠. 즉 여기에는 반찬이 있었고 저기에는 국물이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달랐었는데 박물관에 계신 분들은 모르죠. 그냥 이렇게 놨죠. 그러니까 숫자가 안 맞는 거예요. 숟가락은 세 개, 젓가락은 두 개. 왜 세트가 안 맞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왜 안 맞지? 예.
원래 달리도 했던 거예요. 복원을 해도 이렇게 놓은 거예요. 그래서 복원도가 최근에 제 자문을 듣고 다시 바꿨지만 그래도 역시 숟가락을 놓는 방식은 이렇게 가로 놓아야 되는데 세로 놓았죠. 완전히는 안 고쳐졌어요. 나름 이대로도 많이 바뀌었죠. 자, 그러면 시간 거의 끝나가나요? 끝낼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여기서 제가 시간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또 2부 스테이지는 이따가 또 저한테 궁금하신 건 물어보시고 따로 또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